안녕하세요, 에브라님. 네,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에 몇 시간 근무하셨나요? 아니세요, 이제. 약 5, 60시간 했을 것 같은데. 60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을 못해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여행에 대만 가본 적 없죠? 처음이에요. 기대하는 게 뭐가 있나요? 대만 여행하는. 옛날에 그 메이플스토리 할 때 대만 야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어릴 마음에 좋아 보였었거든요. 여러분들 대만 기대되시죠? 아, 기대됩니다. 가서 또 살쪄볼게요. 또 또다음에 얘기하기 너무 쪽팔려요.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행과 함께하는 대만 여행 기대됩니다. 입국 심사를 했는데요. 입국 심사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아까 처음에 달라진 거라고는 그 자가키트 4개 들어있는 거 한 개 드립 준 거 말고는 입국은 되게 쉽네요. 네,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진짜 코로나가 끝나가나 싶긴 해요. 진짜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코로나 이전 여행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에브라가 자꾸 제가 피곤해 보인다는데 그냥 늙어서인 듯. 짐을 찾아가지고 빨리 숙소에 가서 일찍 자야 됩니다. 내일 택시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만 오면 무조건 택시 투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대만에 티머니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버스, 지하철, 택시, 편의점에서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일단 지금 사서 저희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행 준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눈동자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지 카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의 래퍼인지 래퍼. 저긴, 아, 저기 있다, 이지 카드. 하이. 노노, 이지 카드. 예스. 이지 카드 100. 100? 네, no money. 아. MRT station. 7-Eleven. Subway? 7-Eleven. 7-Eleven? Is there 7-Eleven in here? Upstairs? MRT downstairs. 아. Charge there. Okay. 아. Yeah. Thank you. 네, 빈 카드만 사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Thank you. 와, 이거 귀엽다. 오, 라인이 있네. 나는 이걸로 할래. 아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어, 너 이걸로 해. 아, 감사하게 생겼네. Thank you. Thank you. 여기 위에 있는 7-11에 가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MRT 스테이션에서 요걸 충전하면 되거든요. 위아래 어디가 어디가 좋은지 언제 들은지 알아요, 이거? 이거요? 이거 최신 곡 아니에요? 이거 거의 8년 전이니까 2022년 여름에 달군 곡 아닙니까? 누가 달궜죠? 개인적으로 제 여름은 달궜습니다. 아, 뭐 한 명이라도 달궜을 텐데. 위로 가시죠, 위로. 아, 근데 덥네요. 근데 대만은 덥다. 긴팔 입고 있으니까. 500 for each. The car has no half money. So 500 for each. Yeah. 현금만 됩니다, 여러분들. 어우, 버스가 엄청 크네. 25야, 되겠어. 개싸다. 게이득. 공항에서 1시간 타고 가는데 게이득입니다, 여러분. 뭔가 시작부터 돈 번 느낌. 1시간에 가야 돼, 1시간. 도착하면 11시 반이고, 씻고 자면 12시 되겠다. 따라라라라. 따다다다 따다 따다다 세핑. 나는 세핑. 잘 몰라서 잘 몰라. 트렌드에 뒤처지는 마케터. 퇴근 후 타이페이로 했다. 죄송한데 그 모자는 어떤 컨셉인가요? 과일망이요. 과일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얗게 감싸주는 거 뭔지 아니까.
사실 아침에 그냥 일정이 없었어요. 바로 택시 투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한 시간이 갑자기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애자일하게 움직이고 기민한 떳떳함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근처에 가보고 싶었던 데 중에서 원산 대반점이란 곳이 있어서 거기에 왔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일로 가는 게 맞다는 답을 듣긴 했지만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갔는데 뷰가 너무 좋으면 그럼... 기분 좋을 듯. 정겨운데? 나 한국 하고 싶은데? 멜로디가 완전 한국 노래 같아. 그니까 소양강 이런 느낌 아니었어? 어. 아 그래도 여기 오면 대신 멋진 뷰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뷰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아침 운동을 이걸로 대신한다. 아침 약속 좋은 느낌. 근데 아 여기는 뭐 노래방이 많네. 산 노래 산 가라오케. 어 산 가라오케가 많습니다. 산노 산코노. 뭔가 여기 대만의 약간 4050이 된 느낌입니다. 힐트 해달라고 할 때도 왠지 익스큐즈 미 이러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시에 시에. 여기 차는 저희 그 등산을 마치고 타이페이에 오면 한국인들이 꼭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스진지 택시 투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아무도 안 했겠죠. 날씨가 좀 붓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예스진지를 다녀보겠습니다. I don't wanna go where my body's going, leaving my soul out in the pouring rain, alone without a name. I'm a good son, I'm a good brother from a good father. I wanna know where I'm going to and what I'm passing through. Mm-hmm. 에브라님. 예. 에브라님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왕바위 앞에서 뭘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데 실패했어요. 아,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아까 세상에 두 가지 쓰레기가 있다면서. 어, 인간이 보낸 쓰레기랑 사진을 못 찍는 쓰레기 두 개가 있다고. 그리고 은근히 돌려. 아, 요 얘기는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름만 얘기 안 했다 뿐이지. 아니, 저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야, 저격도 이것보다는. 분류도 하겠다. 예류 어때요? 예류?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어 진짜 날씨가 좀 아쉬워요. 아 맞아요. 어. 하늘만 좀 푸르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 너무 예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예쁠 때 오십시오. 어차피 날씨 안 좋은 날이어서 사진에 더럽게 못 찍어도 괜찮아요 저는. 맞아. 근데 두 가지 쓰레기가 있을 뿐이지 뭐. 어 두 가지 쓰레기가 있을 뿐. 예류 다음에 가는 곳은 스펀인데 스펀은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뭔가요? 스펀에서 그 전등이 날 전등이 아니고 그 이렇게 바람등 같은 거 있잖아. 풍등? 풍등 풍등. 풍등이 왜 생각이 안 나니? 전두엽 약 좀 먹어야겠다. 나이 노화되면 어쩌고. 노화되고 뇌가 노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뇌가 노화되기 전에 빨리 여행 다녀야 됩니다. 나중에 다녀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풍등을 날리면서 안전하게 길게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풍등을 쓰고 날렸거든. 그거의 힘으로 아직까지 사고 한 번 없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계약 연장할 때가 됐거든요. 사실 오늘 그 스펀에 와서 당나귀 그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인들이 오면은 꼭 먹는 거 중에 하나인데 근데 되게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집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11월 중순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시점이 10월 말이어서 어쨌든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집 뒤에 여기
풍등 보이시죠? 원래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풍등이 진짜 수백 개가 하늘을 덮고 있었거든요. 지금 풍등 하나 보일까 말까. 그만큼 여기가 좀 타이페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관광지에 대한 어떤 타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뭐 문이 닫다시피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좋은 점은 그때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적해, 엄청 한적해서 기찻길 같은 거 사진 찍는 건 훨씬 좀 편하게 사람들 안 겹치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어이구. 이걸로 하자, 이거. 남자친구는 너무 나 제너럴한 애정 결혼을 하자. 그래. 하트? 슈퍼님이죠 여기가. 드디어 한 네 가지 곳 중에 한 마지막. 맞아요. 여기는 주위에 뭐 먹을 걸 많이 파는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드십시오. 네, 네 돈이니까. 네 돈 네 산에서 드십시오. 네. 여기도 내가 왔을 때는 거의 막 이렇게 기어갔어. 사람이 너무 많아. 기어가지고. 근데 지금 아주 원활합니다. 양방향 모두 원활합니다. 타로 이런 거 먹어야죠. 먹을 기회.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지우펀에 이 홍등이 안 켜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켜져 있는 게 손에 꼽힐 정도. 10개 중에 한두 개? 이게 사실 홍등이 지우펀의 상징이고 시그니처 부분. 이게 있어야지 여기 오늘 이유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지우펀을 진짜 엄청 기대했거든요. 또 오고 싶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이게. 아, 드문드문 켜져 있는 데는 되게 예쁜데. 자전거는 달리고 있어 다시 그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이 하나 둘씩 켜지며 마침내 보이는 드디어 아침부터 아침은 아니지 11시 11시부터 부지런히 8시간 동안 다닌 이 택시 투어가 끝이 납니다. 이게 왜 타이페이에 오면은 택시 투어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딱 뭔가 가야 될 만한 곳을 방문한 느낌이야. 맞아. 게다가 저희가 한 가지 오해했던 게 지우펀은 홍등이 오지게 켜집니다. 단지 시간이 안 됐었을 뿐. 오늘 일찍 와가지고 그랬어. 여기 계시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하루 일은 있고. 괜찮아. 너무 맛있겠다. 그게 나도 생각을 했어. 약간 은근히 뜨겁나 봐. 꿀이 맛있지. 피곤해요. 저희가 스린 야시장에서 사온 요 교양 오징어 튀김.
나 옥수수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먹어보네. 잘 언제 먹었죠? 기다리세요. 약간 간장 소스인데. 오늘이 되게 느낌 드시겠지만 대만 여행 3일차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오늘 몇 군데 야외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쩌다 보니 타이페이에서 호캉스로 거의 여행의 절반을 채웠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얘나 저나 둘 다 집에 있어도 뭘 계속 하는, 가만히 못 있고 뭘 계속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좀 비교적 타이에 의해 많이 쉬었어요. 근데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이게 강제로 쉬어버리니까 평소에 잘 못 쉬는데.